제가 보기에는 55세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. 알고 있는 것보다 이제 모르는 병이 생길 수가 있다 이래요. 가족이 조금 내가 안 아프면 가족이 좀 아플 수 있는 운이다 그래요. 안녕하세요, 강진명지암입니다. 자, 이 띠도 네. 올해 네. 삼재가 들어오는 띠인데 네. 원숭이 띠인데요. 네네. 55세 되신 원숭이 띠분도 한번 알아볼게요. 네네. 제가 보기에는 55세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. 건강이 좀 안 좋게 들어와 있거든요. 네. 사고수도 좀 있습니다. 네. 이게 네. 그 건강이라는 게 원래 알고 있던 그런 것보다는? 알고 있는 것보다 이제 모르는 병이 생길 수가 있다 이래요. 근데 죽을 병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. 네. 네. 이제 좀 약간의 수술을 해서라도 그걸 네. 이제 꼬매는다 이렇게 네. 나오는데 네. 가볍게 하는 그런 병이 생긴다 그래요. 네.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면 괜찮습니다.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또 금전의 흐름이겠죠? 그렇죠. 네. 당연히 누구나 다 금전이 어떻게 되냐 한 해 안에 다 기대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3월 중순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조금씩 건설 쪽에 일하신 분들은 이제 좀 일감도 많이 생기고 일이 할 겁니다. 지금 이미 많이 들어와 있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. 아, 어떻게 보면 이제 찾아주는 데가 많으신다? 네. 일감이 없었다면 일감이 좀 많이 들어오는 해다 그래요. 그래서 거래처가 좀 많이 생기고 이럴 겁니다. 그러면은 어찌됐든 간에 일단은 삼재가 시작이 되는 거지만은 네. 요분들 요것만 조금만 그러면은 조심해라고 한 번 더 곱씹어 주세요. 가족이 조금 내가 안 아프면 가족이 좀 아플 수 있는 운이다 그래요. 네.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면은 아무 문제 될 게 없습니다. 자, 55세 원숭이 띠분들에게 이민년 시작하셨지만은 힘내시라고 55세 되신 분들 힘내시라고 명잠에서 응원을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